안녕하세요. 치과 위생사 체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치료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치과용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2D 프린터가 평면으로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3D 프린터는 3차원의 입체 물체를 만들어내는 프린터를 말합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많아지는 이 3D 프린터. 치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기억하시나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내비게이션 장치물이 필요한데요. 치과에서 구강 내를 스캔하고 디오 임플란트 회사에 장치물 제작을 의뢰하기 때문에 장치물이 제작되고 배송되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환자분은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장치물의 제작을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환자분들께서도 내원한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원하시거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춰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구비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단 30분 만에 내비게이션 장치물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 내원한 당일이나 당일이 아니라도 환자분이 원하는 빠른 시일 이내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편하고 치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임시치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임시치아는 치아에 보철을 씌우기 위해 치아를 삭제한 후에 보철이 제작되는 동안 치아의 보호나 일정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임시 보철물을 말합니다. 사실 이 임시치아를 만들 때 발생하는 화학적인 냄새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합도나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앞니에 임시치아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라면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만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심미적인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입안에서 임시치아를 제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상적인 임시치아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임시치아를 짧은 시간 안에 불편감을 최소화시켜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임시틀니까지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임시틀니 역시 기공소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당일에 임시틀니 제작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구강 내에 임시틀니를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본을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을 뜨기 위해서는 찰흙 형태의 인상재가 입안에 가득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역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역하고 힘든 본 뜨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스캐너를 사용해서 구강 내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본 뜨는 수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힘들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3D 프린터 같은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점차 편해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무섭고 힘들기만 했던 치과 치료가 이런 장비들의 도입으로 점차 편하고 시간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시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